집이 어디예요, 근데? 요리 가면 나와. 요리가요? 네. 이건 뭐예요, 언니? 방개? 가마? 이거 감아서 끌고 와요? 어려워. 들어도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엄마,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요? 이거가? 이거는... 작은 자기가 드물고요. 네. 이건 시대가 조선시대가 이거. 훨씬 더 신기한 거 지금 찾으셨습니다, 우리 감정 위원님이. 이렇게 조선시대 게 있는지 모르셨대. 아, 조선시대 자기예요? 단계 무세인데? 파이팅! 얼른 떨어서. 어머, 요 짝으로. 우리 아버님, 소시적에 어머니 속 좀 많이 썩으셨겠는데. 아. 저다 지루와 시대! 야. 다이아몬드 세! 이곳은 바로 춘향의 곳이 바로 남원입니다. 와, 지리산의 전기다. 우리 집 금송아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방곡 꼭 집집마다 어디든 금송아지가 있거든요. 그 금송아지를 찾아줄 금송아지 안내한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의 국민 MC를 꿈꿉니다. 정광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집 금송아지는 어떻게 찾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모르시잖아요. 아! 금송아지가 도대체 뭐냐. 그치. 그래서 저희 물건부터 여러분께 공개할게요. 아, 이거예요? 네. 아! 왠지 저도 이거 우리 집 금송아지 아니야 해서 갖고 왔어요. 되게 아끼는 거구나. 그럼요. 이걸로 지금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웃음을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에겐 소중한 복입니다. 오, 그러네요.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아, 나는 짜잔! 오. 내가 국민 안내용으로 10년 동안 전국에 있는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네. 여기에 피와 땀과 눈물과 이거 입고 내 아들까지 나온 거 아니요? 나에게 최고의 보물이죠. 야, 그러면 이걸 얼마인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정위원님, 얼마요? 자, 과연 얼마일지 우리 위원님께서 감정가를 매기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내 물건 나오니까 되게 떨린다. 떨린다. 궁금하고. 자, 저 옷은 얼마입니까? 오, 50만 원! 학교 교복들은 추억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남아있지만 네. 안내한 옷은 거의 없습니다. 제 북은 얼마입니까? 얼마일까요? 오, 30만 원! 30만 원. 와, 나 이거 5천 주고 샀는데! 건졌네! 와, 건졌다! 와, 나 이거 5천 주고 샀는데! 여섯 개 튀겼다! 와! 이 금송아지 속에 숨어있는 사연들이 얼마나 더 비쌀까? 그러니까! 더 소중할까? 그게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네! 우리 금송아지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금송아지 찾으러 출발! 출발! 네, 갑시다! 1533명이 거주 중인 대강면은 남원에서 제일 남서쪽에 있는데요. 섬진강이 면 지역을 띠처럼 두르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띠대와 물강자를 쓴 대강면이라는 이름이 붙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대강면에서도 오늘 찾아갈 곳은 바로 가덕마을입니다. 원래 더덕정이라 했는데 마을이 잉어꼬리에 해당하는 명당으로서 덕을 더한다는 뜻으로 더할 가짜를 써서 가덕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예. 집이 어디예요, 근데? 요리 가면 나와. 요리가요? 예. 요리? 쭉 가면 저 안집 있어요. 안집? 안집? 네, 여기가 그전에는 한 60 그 정도 살았는지 지금 한 45 그 정도밖에 안 돼요. 45? 네, 젊은 사람들을 또 나가불고. 그니까. 그냥 맨 노인 애들, 할매 애들. 아, 집 좋은데? 야. 그전에 요거 우리 썰이 어디 갔어요? 썰이 어디 갔대요? 썰이 보러 왔는데 썰이 없어요? 요거 이끄는 것만 있네요. 이건 뭐예요, 어머니? 방개? 방개네, 방개. 썰이 보러 왔는데 썰이 썰이가 저요, 우리 하나씩 없지 부르는 것 같네. 아버지, 썰이는 없고? 썰이 말고 딴 게 있대. 예. 예, 거기다 소, 여기 멍해이다, 여기다. 이거래, 이 위에 있는 거. 이게 뭐가 멍해인데 뒤에다가 건 거예요. 엄마, 이게.
아까 저거 저기다 거기다 대. 아, 저거 저. 털어지고 이제 또 털어지고. 이것이 야. 이렇게 버려야 돼요. 이렇게 야, 얼마나 오래됐는지 먼지 봐. 야, 와 처음 봐. 처음 보지.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멍해요. 멍해? 아, 멍해. 교과서에서 배웠어. 멍해. 사랑의 기로에 서서. 이건 아니고. 그 맞아, 멍해요, 이거. 또 요거 옆절인 데가 소에서 땀이 나갖고 이렇게 까머, 이거, 이거. 아, 이게 소땀이야? 소땀이지. 소땀 눈물? 아, 됐다마. 소도 힘들게 일을 시키면 땀이 막 엄청 흘려. 아, 진짜? 진짜지, 뭐. 아, 소가 땀을 흘려요? 어, 땀을 안 흘러. 겁나 졸러, 땀을. 막. 나 처음 알았어. 아, 땀을 지금 이 아들이 파고 기리고 간 거인데. 뒤에서 이제 이라, 이라, 이라. 이제 저 요리 가라면 이라. 저쪽으로 가려면 자라. 그래,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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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이제 이쪽으로 가려면 이제 이쪽에 빗대기를 깨야 한 게. 왼쪽으로 가려면은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저리 가려면 자라, 자라, 자라. 저쪽으로 가라. 숫소는 말을 안 들어. 숫소가 말을 안 들어. 암소는 그렇게 가잔 대로 잘 간디. 숫소는 가다가도 띵깡을 와버려. 아이고, 일하기 싫다고? 어, 일하기 싫고 여자들이 그 저기서 이끌으면 어머니로 가면 이끌으면 이야. 요리 가갖고 쿡뚝 떡어다 본다니까. 그들이 여자 깜보네. 아이고, 내가 가갖고 막 울었어. 그래서 밥이 짤맞은 게 밥을 먹자 우리 하나씩 그려. 나보고. 그것도 못 입는다고. 아. 근데 소가 그 엄청 숫소는 커요. 그죠, 커. 소 엄청 커. 가고 힘들었어. 그래도 야. 그렇게 해야 애기들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밥 먹이고 농사 짓고 그러고. 아니 이것도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오래됐네. 네. 아유, 저게 이런 식이 무사서 야가 다 깨져서 쬐며 갖고 썼네. 절대로. 아, 그러네. 나무. 야, 어머 이것도 직접 쓰시던 거죠? 아, 그럼 하나씩 다 썼어 이거. 요. 이게 지금 그 쌀푸대인가 어머니? 아, 아니요, 이제 지게 밑방 여기 짊어진 거. 멜빵인데 이게 지금 뭘로? 호수. 아, 호수. 이렇게 하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호수줄이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고놈이 오면 짱짱한 게 고놈으로 있어. 끝만 바꿔서 계속 쓰시는 거야. 네, 어머니. 사실 이 지게를 맸을 때 얼마나 많이 우셨을 거야. 그죠? 힘들어서. 힘들고 더울 때만 또 지게질을 한 거예요. 아이고. 겨울에는 이럴 것이 없으니 까 편안히 논디. 진짜 땀나고 힘들 때. 그 엄마. 고생했어. 엄마 왔어, 차가. 저거 뚜부장 장관이면 지내가버려. 뚜부장수. 뚜부장수? 냈어, 그냥 뚜부 팔게. 아니, 장관이면 가버려. 근데 소들도 자기가 팔려나가는 걸 알잖아요. 알지. 얘 팔 때. 눈물을 주르르 흘러오고 봐. 아, 흘렸어, 야도. 소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항상 소죽을 막 불태워서 끼리서 먹이고 막 그전에는 그랬으니까. 그게 감옥은 겁나게 서운하지. 텅텅 병주 양간이 저거. 여기 왜 양간이었구나. 내가 양간이서. 소한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써주세요. 소한테 소가 우리 살림 다 해주고 가서 고맙다 항상. 아이고 진짜 고맙지. 우리 새끼들 밥 먹게 살게 해주고. 소남지 산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요. 아이고 애쓰셨어. 그 소. 소가 남긴 이 유품. 유품. 우리 소의 유품 얼마 했지? 우리 태어나 처음 아니야? 소의 유품? 소품? 네. 자, 오마버 얼마 했지 궁금하시죠? 불러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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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이 언니 얼마예요? 야, 우리 언니 어서 오세요. 소의 마지막. 멍해를 쓴다 이런 표현으로 그만큼 이게 고난 고통의 고통스럽고 고난의 어떤 민족의 일했죠. 그러니까 노동의 산물이죠. 그죠. 그리고 이 가족을 키웠던 어머니 아버님의 가족을 키웠던 그 멍해인데. 감정 얼마 정도? 이게 이제 연대가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나이롱이거든요. 네. 아, 끈이. 끈이 3끈이나 이렇게 명주끈 같으면 연대가 올라가는데 네. 이게 나이롱이기 때문에 연대는 한 60년대 정도 수명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집집마다 또 많이 남아있는 물입니다. 네. 아, 농사를 짓고 시골은 그렇지. 농사를 짓고 삼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0만 원 정도. 네. 의원님, 솥땀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솥땀입니다. 아, 다들 처음 봤어요. 땀 엄청 흘러. 그러니까. 힘들게 또 갈무는. 저는 진짜 이걸 보면서 어머니, 아버님의 인생이 느껴져요. 그럼.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그 다음에 정말 치열하게 사신 이 삶이 느껴져서 그럼.
지금 매긴 감정가보다 훨씬 더 멋진 값진 인생을 사신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께 저희가 큰 박수로 감정가 매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소야. 음에 이렇게 작게 나올 줄은 누가 알았단가. 어여도 등장 가자. 등장 가자 하나님 전으로 등장 가자. 젊은이들은 늙지를 말고 늙은 신양반은 어찌하여 좁지를 바로 등장 가자. 좋다. 사회는 밤만 진술을 저를 아느냐. 방진만 씨요. 아니 겁나게 촌디에 다리 안 씌울 수가 있까지. 그러니까 아이고야 진짜. 이 사투리가 살아있네 우리 아버지. 우리 정근. 저도 좀 봐줘요. 옆에 아이고, 바람이 있어요. 아 옆에가 있었던가. 송아지 송아지. 범균입니다. 범 누구? 범균이요. 범균이? 균이요. 균이? 네 균이? 범. 범. 균! 범준? 아빠! 가던 마을에서 범준이로 부르세요. 그냥 그런데. 네. 아니 근데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잘하세요? 원래 소리꾼이에요? 아, 난 소리꾼은 아니고 네. 그 소리 공부를 옛날에 좀 했었는데 돌아가신 고 강도훈 선생님한테 소리 공부를 한 8년 정도 배웠는데 강도훈 선생님 동편제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힘 있고 우렁차다는 그렇죠. 동편제. 그러니까 남성적이구나. 우렁, 남성적인 소리죠. 네. 그나저나 좋은 북이 나와서 제 거랑 바꾸실 생각 있으세요? 안 바꿔. 말이 되는 소리를 아니, 해야지. 아니 내가 왜 바꿔 바꾸기는. 아 나는 팔 생각이 하나도 없어. 아~ 나도 팔 생각이 없으니까. 감정만 받아보고 싶어. 감정. 아 받아보려면 네. 받아봐. 아 그러면 아~ 네. 바로 불러봐야죠. 좋아요. 네. 감정현님 얼마예요? 우리 현님 네. 이게요. 가격이 나가겠어요? 아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 그래, 어 진짜요? 아유, 뭐. 한번 무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라고요? 예. 오, 이거 내 거보다 훨씬 무거워. 비교가 안 되는데? 오, 이거 되게 무겁다. 왜 무겁죠? 이것은 버드나무 판재입니다. 이 버드나무 판재를 쓰는 경우는 소리가 웅장하고 남성적인 소리가 납니다. 제가 소리 공부 시작했을 때 산 거거든요, 이게. 오. 소리 공부 시작할 때 그때 나이가 제가 42. 아, 늦게 시작하셨네. 네. 그, 추억도 많으시겠어요. 아, 내가 추억이 많은데 어? 네. 방송 출연을 많이 했어. 아, 그래요? 그 중에서도 별난 이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서울 KBS 그 아침마당 가서 했었어, 내가. 아, 아침마당에 나가셨어? 네. 이 북과 함께? 아, 그럼 이 언니가... 안 갖고 왔고 갖고 왔고 별난이자 소리를 했다고 했어. 야 국가의 추억을 보러 갔는데 그냥 추억을 이야기하셨네. 소리의 고장 정전의 고장 춘향골에서 온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가덕마을 명창 예. 양기성 이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얼씨구나 돈 봐라 저 얼씨구나 돈 봐라 못난 사람은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감정 가격은 정도로 특이한 거 있습니다. 와! 와! 보시기에 지금 어느 정도 감정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조금 아쉽게도 네. 이런 북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아. 희소성은 좀 없어서 감정 가격은 7, 80 정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와! 어,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와, 우리 집에 가면 네. 보여줄 게 딱 있어. 아기요. 자, 집으로 가자!
어머님 집이 요 집? 이 집. 아, 이 집. 아, 여기구나. 아, 별볼 일이 생겼지? 아이, 집이 너무 이쁜데. 집사수를 했구나. 네. 정말 금송아지가 있어. 금송아지가. 어, 예.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옛날에 아주 이게 솔찬이 그 이름 있는 그 기계예요, 이게 오디오가. 이게? 예.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솔찬이죠. 이게 한 70년도에 샀을 거예요, 이게. 70년도에 나왔으니까 아, 지금 샀으면은 50년. 50년이 넘었지. 100원 나왔어요, 이게. 아, 진짜요? 아, 이거 100이 탄 것도 아니고. 이게 100원 나왔어. 그럼 이거 그때 돈 좀 섞었는데요? 배 타고 왔으면? 아, 돈 좀 드렸지, 이거 살 때게는. 얼마 드는겨? 생각이 안 나. 솔찬이.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솔찬이 많이 든 게? 30만 원. 그때 당시에? 어, 그때 당시에? 와, 그럼 되게 비싼 거야. 그 당시에 50년 전에 30만 원 주고 산 이 라디오. 어, 이게 얼마나 될지. 우리 이장님이 네. 판소리도 잘하시고 네. 하시는데 또 이쪽에 보니까 일가견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음악 일가견이 있어요. 네.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하면 거의 우리 자동차 한 대 값하고 맞먹을 정도로 비쌌어요.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그냥 자동차가 없었지만 그 정도로 가격이 좀 네, 나갔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쉬운 게 네. 너무 방치를 해놓으셨어요. 오, 자동차 한 대를. 그때 당시에도 가격이 비쌌지만 지금도 유물로서 가치는 좋은 거예요. 오! 어, 그럼 얼마? 어, 자, 그러면... 얼마? 감자가 얼마? 이 감자가가 나오고 나서 우리 선생님 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고치면 아버지 쓸 의향은 있으세요? 이거? 아, 써야죠. 아버님을 위해서 이분을 모셔야 될 것 같아. 이야, 네. 기술자님 어디 계세요? 오, 기술자님 아, 안녕하세요. 모시면 다 나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야, LP판 아니야? 우와! 이게 뭐야? 아, 춘향전? 어머! 야, 이 LP판 진짜 오래된 거네. 한국민요. 한국민요? 와, 이런 거는 진짜 지금 구할 수도 없는 건데. 우와, 이거 봐! 섬천요? 이미자 선생님의. 와, 진짜 젊으셨다. 처음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어허? 아코디온. 아코디온 디스코 폴카. 자. 아이고 이거지. 아버지 한판 땡기시니라. 야, 우리 아빠는 아. 음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아. 야. 좋다. 지루 스테. 야. 다이아몬드 스테. 우리 아버님 어. 소싯적에 어머니 속 좀 많이 썩으셨겠는데. 야. 어머, 아버지 어디서 오셨어? 아, 아줌마 아버지! 자연스러워! 저거 30만 원인데 얼마? 어, 저거 30만 원밖에 안 해! 아, 저거 살려? 사볼까? 아이고, 이래서 아버지가 저걸 샀구만! 이야, 야, 좋네, 이게 스텝이. 결과가? 아, 이거 싹 뜯어봤는데요. 선생님, 네, 그러면 잘 됐어요? 요 스프카드 뜯어보니까 막 펀지 같은 게 다 사가버려서요. 가셨어요? 그님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수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15만 원이네? 15만 원 됐네. 80만 원 기대했는데. 15만 원? 차라리 감정 안 해놓으면 못해. 괜히 감정했어. 그런 마음은 상해. 매없이 감정이 있네. 음에 이렇게 적게 나올 줄 누가 알았더란가. 아이고, 안다운가. 감사합니다. 음악 여행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아니, 어머니 금송아지 구경 왔어요. 어디 있어요? 어? 어디 있어요, 어디? 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사람 인자인데. 이거요? 옛날에 배멜댁에 이렇게 바닥에서 배? 이렇게 배? 저거 배 삼배 삼배 짤 때 배틀
이제 이렇게 삼베를 풀을 묻혀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매면은 아, 풀 먹여요? 네, 풀 먹여 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도토마리라고 있어요. 도토마리? 그것이 이렇게 감아가면서 매서 말리면은 감아가면서 이것을 끌고 오는 거예요. 감아? 이거 감아서 끌고 와요? 어려워. 아니 나는 어려워, 지금 어려워. 들어도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엄마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배 짤 때 네. 삼배 짤 때 삼배 짤 때 이거는 이제 허리다 이렇게 두르고 아! 허리다 그러니까 이거 발로 이제, 이거 할 때 여기다 이제 해가지고 배를 짜면서 이렇게 그럼 어머니 어디서 시집 오신 거예요? 전라남도 전라남도 어디? 곡성이야 곡성에서? 아, 곡성 신청이가 살았던 네 곡성에서 왔어요 거기서 그럼 어머니 뭐 타고 왔어요? 꽃가마? 있어서? 그때 우리는 또 꽃가마도 안 타고 걸어왔어요 걸어오셨다고? 네. 맞아 꽃가마 타기가 쉽지가 또 않았죠 엄마 여기 꽃가마 한번 타 내가. 아유 한번 내가 여기 우가마야 우가마 네, 엄마 한번 타봐 엄마 타봐 우가마 엄마 지금이라도 한번 타봐 아유 고마워요 다들 조심해 고마워요 우리 엄마 우메 우리 엄마 이제 타네 우리 엄마 꽃가마 엄마 근데 이제 탔으니까 얘기 하나 해줘 송아지가 어딨어 엄마 송아지가 어딨어 송아지 사요? 어 아니 고마워요. 꽃가마 못 타봐서 타가지고 이게 또 있어요. 아 이거는 키잖아. 이거 어머니 보통 이제 콩 까불고 네. 불순물들 이렇게 걸러낼 때 네. 까부는 거예요. 참깨도 까불고 들깨도 까불고, 까불고 콩도 까불고 범균이도 까불고 나도 까불고 네. 엄마 나도 까불고 예. 엄마 또 어딨어 이거 이런 것도 줘. 야, 아니 근데 범균 씨 봐봐. 나는 지금 감동을 받은 게 이게 그냥 키지만 보통 이게 까끌까끌하거든 이게 가시가 있고 근데 아, 그래요? 맨질. 얼마 그, 쓰신 건데? 옛날에 할머니 때부터 있었던 거 할머니 때부터?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네. 때부터? 50년은 썼겠지요 아 어머니 때부터 있었으면 최소 70년이 있었지 이제 어머니가 쓰던 것때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엄마도 여기다가 콩 까고 그거 하셨던 거예요?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예 시집살이는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신지. 아유 안 했구나 다행이네요. 저는 시집살이 안 했어요. 사실 새색 씨가 내 집을 떠나서 시집 왔을 때 낯설고 집에 가고 싶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만큼 설한 소리 한 자리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어머님 좋으셨어요. 요것이 얼마 갈 수 있는가? 어머님의 시어머니께서 쓰셨던. 예, 보통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더라도 네. 이렇게 이 부소 자체를 네. 나일론끈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철사 같은 걸로 하는데 그쵸. 이걸 전부 다 대나무로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이것은 한 몇 년도 정도 추정하시나요? 저는 한 7, 80년 정도 이전 걸로. 일제강점기? 네, 네. 시어머니가 살림을 참 잘하셨네요. 보관 상태도 좋고요. 네. 이렇게 손수 이렇게 직접 짠 삼베로 네. 이렇게 수리를 하셨다는 모습이 너무 정겹습니다. 또 고생하셨던 네. 이런 솜씨도 있고 해서 저는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와. 사실 이런 아니요, 이 키는 지금도 10만 원 조금은 못 사요. 그렇지 이렇게 네. 이렇게 안어 네. 키도 끈이로 네. 묶은 키도 10만 원 조금 지금 못 사요. 엄마는 그러면 엄마의 감정가는? 저는 이거 옛날로 치면은 그래도 20만 원을 쳐야 돼. 20만 원. 아, 엄마의 마음이 또 있어. 아, 그럼. 맞아. 아, 그런다고 뭐 20만 원에 팔간 안 팔죠. 안 팔아요. 안 팔아. 시어머니 사랑이 녹아든 네. 이 키 잘 봤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은혜 네. 이렇게 적게 나올 줄 누가 알았더라. 아이고, 아까운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볼 거 있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가 있길래 또 이 집에 이 뒤죽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님이 어머님이 쓰셨을 수도 있잖아 그랬을랑가 그랬을랑가 아 그럼 얘 역사는 잘 모르시고 네. 와 근데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다 옛날에 이게 지금 쌀뒤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200kg는 될 것 같아요 와 200kg 실제로도 뒤줄 처음 봐요 정말? 네 정말 뒤주도 처음 보고 오,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는 느낌도 나고 이거는 지금 그러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사용 안 해요 왜 사용 안 해요? 창고에 있던 거 네. 지금 밖으로 꺼내놓은 건데
어떻게 지나가도 우리 고신이가. 아, 저희 눈이 보배거든요. 아니 근데 야. 이거 어머님이 사용했었던 기억은 나세요? 그 어렴풋이 따지고 창곡도 넣어놓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갖고 계셨어요? 또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누구한테 판다 그러면 아버님 한 얼마 정도 받으면 되겠다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나가겠어요? 아 그래도 그래도 아 그냥 이게 누가 사가겠어요 이거? 한 여기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써보세요. 아 이 정도? 10,000원. 만 원입니다. 만 원. 엄마의. 엄마의 그래, 엄마가 아끼고 여기서 내 쌀밥도 해줬는데 그래 나를 키워준 귀준데 쪽에서 떼야지 쪽에서 떼야지 아니 엄마의 추억인데 쪽에서 떼다니 우리 어르신께서는 감정가를 만 원을 측정하긴 하셨는데 자. 미연님이 생각하시는 감정가는 얼마일지 자 만 원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 들으셨더니 조금 표정이 이거보단 더 많이 주겠는데 하는 표정이시거든요. 네, 자 과연 이 지주의 감정가는 얼마인지 공개합니다. 감정가는 10배 야. 와 어떻게 해서 10만 원 감정하셨어요, 위원님? 이게 만 원이라고 하셨을 때. 네. 그냥 제가 만원 사갔으면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가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유물이고요. 아깝다. 그리고 그럼요. 네. 요즘에는 이거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왜 이 뒤주에다 이렇게 곡식을 넣고 살았을까요? 벌레가 안 나나요? 옛날에는 그 먹는 게 중요했잖아요. 네. 그래서 쥐 같은 것 그런 해충들이 많이 침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무에 이렇게 보관을 하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쥐들이 파들 못하고 그다음에 습기도 예방이 되고 습기도 이렇게 높이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고가공입니다. 커피숍이라든가 네. 이런 우리 한옥집이라든가 마루 위에 네. 이 하나만 딱 견축이 돼 있어도 효과적인 굉장히 있겠죠. 이 쌀 뒤주 아기 때부터 이제 이 쌀 뒤주 엄마가 사용하셨던 거고. 이 뒤주는 진짜 오래된 거네요. 어? 뭐예요? 뭘 주수시는 거지? 혹시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자구. 자구죠. 예. 자구 뭐야? 예. 나무 쪽에. 나무 쪽에. 네. 나무 쪽에는 거? 나무를 쪼개는 깎아. 게 아니고 깎아. 나무 안에 있는 것을 긁어내는 겁니다. 오. 근데 이렇게 작은 자규가 드물고요. 네. 이건 시대가 조선 시대가 올라간. 잠깐만, 더 훨씬. 지금 갑자기. 뒤주가 문제가 아니야. 뒤주보다 훨씬 더 신기한 걸 지금 찾으셨습니다, 우리 감정 위원님이. 여기 밑에 있네요, 이렇게. 몰랐지. 몰랐대. 이렇게 조선 시대 게 있는지 모르셨대. 아, 조선 시대 자규예요? 네, 잠깐만, 그러면 이거 지워봐. 저 우리 동시에 주세요. 형님, 동시에 잠깐만, 지금. 사실 있는지도 몰랐는데 조선시대 자귀 네. 이거 자. 지금 사실 뒤주 밑에 그냥 이거 돌아다니던 거거든요. 나는 망친 줄 알았어. 이거 잘 보관하세요. 이건 진짜로. 오 감사합니다. 잘 보관하세요. 위원님 잠깐만. 자 그럼 조선시대 자귀 과연 가격이 얼마일지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근접했어. 이야 10만 원 쓰셨어요. 네. 저도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이게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저도 이렇게 작은 크기는 보기 드문 겁니다. 아, 진짜 그것도 우리도 아무도 모르고 저희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죠? 자기가 어디 있었냐면 그냥 여기 이러고 있었어요. 여기 이러고 있던 걸. 녹슨 못인 줄 알고. 저는 사실 여기에 거리인 줄 알고 세트다. 아 찾으셨구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자 아버님 지금 이제 두 개의 감정을 받으셨어요. 여기 이제 위치는 어디로 갈 건가요? 방으로 들어요. 아버님 아 위에 올리셨어. 그러면 오늘의 자귀와 그리고 쌀 뒤주는 위치를 방으로 옮깁니다. 아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갈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네. 그러니까. 아, 난 이제 집집마다 들어가는 게 너무 기대돼. 아,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금송아지 찾으러 왔지요. 이거 누구다고? 아, 누구다고? 안녕하세요, 언니.
아이고 반갑네. 아이고 반갑네. 아이고 잘 있었죠. 나 친딸이에요? 아 텔레비전도 가장 본. 나 친딸이야. 아이고 웬일이야. 그러게. 웬일이요? 아니 뭐했니는 금송아지 잡으러 왔지. 엄마 나도 좀 안아줘 서운해. 아이고. 엄마. 어색해. 엄마. 어색해. 아 이 사람보다 덜 반가. 해바로 반갑네. 반가워요 어머니. 자, 언제 저 사람은 복받아 했더니. 어머니 어찌 어쩌고로. 어머니 그 금송아지 어머니 집. 금송. 저 아 절구. 절구? 절구가 아니라 학도. 절구. 학도. 학도. 아 왜 화는 내고 그려 화도? 학도. 화학돌? 고추간 학도. 이건 학도. 이거 나는 영어 이건 하트 이런 줄 알았어. 하트 봐봐. 내 가볼게. 봐봐. 어머니 가보셔. 발음이 이거는 하트. 나는 이것이 절구 아니라 하트기요. 봐요. 아니 하트 아니야 하트. 하트. 이게 여기다가 꼬치를 따듬어서 여기다 하나 담았고 이렇게 갈아 이렇게 이렇게 믹서기네 믹서기. 이렇게 갈아 이렇게 이렇게. 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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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돌멩이가 있는데. 이거는. 어머 이거는 뭐야? 포도. 포도. 그냥 돌 아니에요? 아니 포도기요. 포도? 고추간 포도. 포도? 아 이거 그냥 돌이 맞네. 학도. 포도. 어머니 만드신 이름인가? 우리 할매 때부터 오래 할미? 할매 우리 할매 시어머니. 아 말 잘해 혼나. 우리 시어머니 때부터. 아 시어머니 때부터 쓰신 거예요? 시어머니에서 또 시어머니. 시어머니 시어머니. 응 또 이제 나. 오 3대? 3대가 나 이거. 이야 3대째. 아 진짜? 그럼 이거 100년이 넘은 거네? 몰라 그니까 이제 100년 넘었는가 쩌는 거는 모르. 머리 아프는 거 거기까지 생각. 어. 그지 어머니? 엄마 그럼 이거 내가 가져가도 되나? 안 돼. 아, 내가 가져갈게. 아니야. 아니 우리 집에 좀 가져가 쓰려고. 아니 아니 안 돼. 그러게 나 안 돼. 왜? 두고두고 어쩐지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무거워 어머니 물려주려고요? 이 무거운 걸 뭐하러 물려주지? 엄마 이거 들지도 못해. 그러니까. 나도 못 든디. 우리 아들 물려주려고. 아 진짜? 아니 이거 몇째 아들 물려주려고? 몇째 아들? 큰아들 줘야 돼. 근데 큰아들이 와서 살란가 모르겠네. 이야 우리 어머니 선대 정이로운 거미 정거 진짜 반갑네 야, 진짜 아주 진짜 반갑네. 아유 언제 이런 사람 한번 못 잡을까 했는데. 어머니 우리가 좋아요. 못 잡을까 똥이 좋아요? 이 사람이 더 좋아. 엄마 나 질투나. 엄마 질투 나 질투나. 아이고 질투나 하지 마. 어머니 안 파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돈으로 100만 원 준다는 걸 말하고 있어. 내가 안 팔라고. 아 누가 와서 1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안 팔았어? 왜요?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물려주려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 아니고. 돈이 지금 여기까지 돈 팔면 너들 간 것도 없이 가본 뒤. 엄마 그러면 감정했는데 그러면... 150만 원 나오면 팔아? 안 팔아 그렇게도. 200만 원. 안 팔아 안 팔아. 1000만 원. 안 팔아. 어 1000만 원도? 응 안 팔아. 예, 두고 두고 놔 여기다 놔둬. 아, 자 알았어. 그러면 우리 얼마나 감정 나올지 궁금한데 요것이 얼마 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은 그 학독이라고 하죠. 독이란 말은 전라도 방언으로 돌입니다. 돌. 아, 독. 돌을 돌. 돌을 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 학독 그리고 그래, 학독. 예. 그다음에 이것은 포독. 오, 맞아요. 포독인데 가는 돌이다. 아, 그냥 가, 돌이 아니군요. 가, 가는 돌, 갈 돌. 네. 갈 돌을 포독이라고 하죠. 그래요. 예, 그리고 그리절로 가라 꽃으로. 예. 근데 이것은 학독만 쓰지 않았고 네. 형태는 절구 형태잖아요. 네. 그래서 절구도 썼고 학독도 썼고 기계가 없는 시절에 네. 절구 정으로 쪼아서 만든 거거든요. 수공으로. 그런데 오. 이 그래요. 돌이 화강암입니다. 엄청 단단한 돌이고 쑥돌이라고 해가지고 칼이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강한 돌입니다. 그래서 이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돌이고요. 이게 꽃
고추를 갈아도 이 돌아나가 안 부서져요. 예, 예. 강도가 굉장히 예, 보석의 준화는 통을 갈아서 막 죽을 게도 독이 없어. 진짜? 이거 한 개도 안 부서져요. 이 그 학독도 중요하지만 이 고추를 갈면서 이 메워가지고 흘렸을 어머니의 눈물이 얼마나 됐을까도 많이 우셨겠어요. 눈물이 운정은 버리고 그제 새끼들 고추 갈아서 지 담아서 그러면 애기들 여기서 기운이 나고. 추정 연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00년 가까이 돼 보입니다. 200년? 네. 200년이 네. 오래됐어요. 오래됐네, 어머니. 제가,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서는 최고 좋은 명품입니다. 아, 네. 명품이에요? 네. 네. 일단 1800년대 제품인데. 그 정도로, 예. 네. 자, 우리 엄마는 내가 볼 때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엄마 가격 쓰고 판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 우리 엄마 웃었어, 웃었어. 어? 자,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네. 150만 원.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그지? 안 팔아. 아드님이 과연 이것을 소장할 수 있을지. 사실은 집이 아파트면 불가능할 것 같고. 네. 주택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 아드님 지금 아파트 사세요, 주택 사세요? 다 아파트요. 아이고. 아, 그럼 이사 가야겠네, 아드님. 아니, 엄니네 집에 그냥 여기 있어야 되겠네. 내가 안 죽고 살아야겠네. 그러네, 우리 엄마 사셔야 되겠네. 엄마가 오래 살면 되겠네. 정답은 내가 안 죽고 살아야 하냐. 그럼 됐어. 야가 효자요. 야가 효자. 아유, 야, 정말 명품 우리 화떡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겠어요. 엄마가 살면 살 엄마가 더 오래 사시면 저 핫도그에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 네. 엄마 100년 더 사셔. 100년 더 사셔. 100년 더 사셔. 아,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갈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네! 어이. 아니, 진짜 근데 마을 분들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어온 지가 지금 4년 좀 넘었습니다. 본받은겨. 고랑이 오자마자 이장님 맞고, 그지? 들어가시죠. 오, 저 녀석 네. 카리, 카리스마 있으신데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송아지 찾으러 왔어요, 어머니. 어머님이 직접 배틀로 짜서 만든 특별한 금송아지가 있다는데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요. 참외도 짜고 면배도 짜고 모시배도 다 짜올게요, 엄마.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짜셨어요? 15살부터. 와,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거의 한 76년. 오, 그니까. 네. 그러면은 이장님은 어머니가 배 짜실 때 배 밑에서 놀았겠구나. 네, 어렸을 때. 그죠? 네, 네. 배 짜실 때 내가 볼 때 배에 계셨어. 학대에 계셨어. 네. 그래도 옆에서 놀면은 거시장스러운 배대를 맞고. 그럼 우리 그 엄마 배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기방은 없어요, 배. 수위. 아, 수위? 수위를 짓기? 네. 네. 네, 그건 보여줄 수 있어요. 수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 자, 이게 저 우리 어머니 옷입니다. 이게 이제 버선이고요. 버선이고. 네, 예. 한 펼쳐 보세요. 펼쳐 봐도 돼요? 네, 네. 다 짠 것이요, 짜서. 오, 요렇게 수위를. 이건 이게 이제 저고리죠? 저고리. 저고리고. 그다음에 이게 바지, 바지 속바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속바지. 예, 맞네, 맞네. 맞아요. 그 이제 그 안동에서 이게 이게 삼비를 사러 와요. 네. 우리 어머니가 짜신 걸 제일 비싸게 받았습니다. 제일 좋았어요. 네. 고맙고. 너무 잘 짜셨고. 네. 저기 하얀 거 아, 어머님이 짜신 거. 네, 저것도 짜신. 배당도 생각하고 친구가 뛰어 천만하고 정혜인 누나
저희 친정 아빠 돌아가셨을 때 소위 입은 거네. 아빠 돌아가셨을 때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아빠 생각이. 아빠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여기에서 삼물라고 나도 거의. 내 손으로 만든 네. 수의 보셨어요, 의원님? 어떠세요? 이것은 어머님의 어떤 정성과 공력이 들어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감히 저희가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걸 지금 만들고 계신 분이 있는가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보존가치 굉장히 높은 네. 그런 우리나라 전통 직물 공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수의라고 해서 무조건 네. 막 슬프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네. 어떤 부모님이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장수의 의미로 미리 준비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 지금 흉내 장수하시잖아요. 굉장히 건강해 네. 보이시는데 아, 맞아요. 아버님께서 미리 이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네. 어머니 건강에 지금까지 저를 보고 사셨으니까 앞으로도 100세 넘게 아. 행복하게 해주시면 사십시오. 나이 많이 먹고 살다 국제인이네. 한번 안아주셔, 안아주셔. 어머니 백수까지 가자 가자 가자. 사랑합니다. 애쓰셨어요. 아유 좋네. 저희가 우리 집 금송아지를 찾으러 다녔잖아요. 어땠어요? 네. 저한테는 정말 할머니 댁에 왔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가 그냥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요 금송아지로 선정되신 분께 네! 도금이 아닌 속이 꽉 찬 순금! 순금! 금송아지를 드립니다! 한 분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선정은 누가 하신다?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님. 해주신다. 장태우 위원님, 오늘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개강면 와서 네. 좋은 유물들 많이 보고 네. 또 가치 있는 물건들 소장하신 분들 많으신데 네. 저희가 어렵게 네. 한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선정 기준이 네.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유물적인 가치도 중요하고 응. 사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1호 우리 집 금송아지는 주인공은 과연 누구? 금송아지 첫 번째 주인공은 소에 관련된 유물을 소개해 주신 장강수 이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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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금송아지 축하합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일단 우리 집 금송아지 네. 꽉찬! 네, 꽉 찬 우리 집 금송아지 한번 보세요. 네. 아유, 네. 네. 너무 무거워. 기철이네요. 보이시다.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저는 저희 마을이 이렇게 숨겨진 금송아지가 많은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좀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금송아지를 찾아내게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 이제 권윤 씨, 네. 우리 집에도 금송아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참가를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메일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네. 메일로 여러분들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언제?
금요일 7시 40분입니다. 어느 집에든 보물은 있다. 여러분 집에 숨어있는 금소아지를 찾아드립니다. 우리 집 금소아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또 봬요. 나 피해야 돼? 뭔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아유, 내 것도 좀 봐주라고 여기까지 봤지. 못을 봐달라고 그래. 아, 모내기 할 때게. 아, 못을. 모내기 할 때게 이것이야. 여기 딱 꽂아가지고. 별을. 별을 가봐 땡기는 거야. 아, 그것도. 네. 아니, 모르는데 이렇게 땡긴 거야. 아. 내가 밀어주고 땡기고 둘이서 이렇게. 이렇게. 어기여차 지여차. 어기여차 디야 어기여차 농약을 뿌린다.